실수라기보다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억이 안 되거나 이제 재산이 얼마 안 되시면 어차피 상속세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뭐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. 상속세가 없으면은 신고를 안 하시더라도 뭐 불이익은 없는데 한번 고려해 보실 게이 상속을 받고 나중에 양도까지 꼭 고려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서 3억짜리 토지를 나중에 이제 5억이나 6억에 팔면은 그 양도 차익이 커져서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데요. 상속세가 뭐안 나오거나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나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가액을 높여서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지금 상속세가 없더라도 나중에 양도세까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염두를 해 두셔가지고 재산 평가에 대한 부분을 그 같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양도까지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뭐 어차피 과거에 대한 세무조사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되면은 과거 이제 10년치 계좌 금융 거래 내역을 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에 상속되기 이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신고가 안 됐다면은 이 상속세 계산할 때그 중요한 부분을 상속 재산과 합쳐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신고했던 상속세보다 더 재산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증여세 부담이나 이제 상속세까지 추가로 더 납부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요새는 한 60세 정도 되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그 알아보시는 경향이 있어요. 평균 한 90까지 산다면은 30년 정도 있는데 10년 단위로 나눠가지고 미리미리 이제 증여를 한다면은 더 낮은 세율 구간에 세금을 납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상속 재산에 합해지지 않는 그 단위를 10년 단위로 보거든요. 그래서 보통 한 60세 넘으시면은 좀 그런 것도 자신의 재산이나 그런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전 증여를 고려를 하시면 좋고 아무래도 60세 이상이 되면서 재산이 계속 늘거나 소득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은퇴 시점 정도가 됐을 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증여세가 전혀 없는 방법으로는 10년마다 이제 5천만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년 5천만 원, 그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산이 좀더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. 30억에서 50억 정도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상속세가 이런 식으로 상속세율 자체가 50%가 구간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더 낮은 세율 구간 10%나 20% 정도의 증여세율 구간까지만 낼수 있게 한 5억 정도 이내에 이제 증여를 해서 좀 낮은 증여세로 상속세를 피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우선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그 급매로 해서 현금화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. 아무래도 재산이 부동산에만 이렇게 몰두가 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이 되면은 그 연부연납 제도라고 해서 한 10년 정도 나눠서 내실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상속세가 4억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10년으로 나누더라도 단순하게 해도 연 4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통 일반 직장인이나 그런 분들이 저축도 4천만 원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한 4천 정도의 세금을 낸다는 게 어려워서 좀 바로 이제 급매로라도 빨리 이제 팔아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양도세 측면에서 그 파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 부동산이 팔게 되면은 그 금액이 상속 재산 가액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이 금액으로 상속을 받아서 이 금액으로 양도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 관점에서 미리 좀 6개월 안에 빨리 파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상속은 이 돌아가신 분이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얼마짜리의 부동산을 남겨두셨냐가 중요한데요. 이제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양도가 됐다면은 그 금액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남긴 금액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그 7억 원에 팔았다, 돌아가신 다음에. 그러면은 7억 원을 상속을 받은 셈입니다. 7억 원짜리 상속을 받아서 7억 원에 판 거죠. 그래서 이 양도에 대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고, 이제 평가된 7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계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. 물론이죠. 실제로 증여가 아니고 빌려온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꼭 남겨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
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이 차용 문제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. 아무래도 본인 벌어놓은 그 자금은 적고 은행 대출은 또 막혀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 이제 차용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대부분 취득을 하시는데요. 간과하지 말아셔야 될 게 실제 증여인데 차용인 것처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차용증만 쓰면은 뭐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 이제 차용이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빌려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율도 설정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계좌 이체를 계속 이자 납입하는 그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당장은 이 차용증이 이제 국세청에다가 제출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혹시 모르는 이제 자금 출처 조사나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를 벌은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무이자가 되는 그 금액 한정에서 좀 빌려서 원금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 진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가족 간에 차용을 하면은 법에서는 일정 이자율은 받아라 라고 정해놓은 게 4.6%입니다. 최소 4.6%는 받아라고 정해놨는데 실제 이자는 4.6%보다 더 낮게 가족이기 때문에 뭐 1%나 2%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4.6%와 이 적게 된 이자율과의 차익이 만큼 이제 증여로 보게 되는데요. 이 금액이 1년 동안 1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4.6%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1000만 원만 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요 금액이 무이자로 가능한 금액이 2억 1700만 원 정도인데요. 이 경우에는 이제 4.6%와 0% 그 차이가 이제 1000만 원이 안 됩니다. 그래서 2억 원 정도를 이제 차용을 해서 무이자로 이제 원금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하면은 이자에 대한 그런 소득 이슈가 없어질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원금을 꾸준하게 이제 상환하는 걸로 이제 증빙이 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네, 증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요. 그러면은 이자가 전혀 지급이 안 됐다면은 그럼 이게 진짜 증여인지 빌려온 건인지 그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. 그래서 차용증과 더불어서 그 일부 얼마라도 그 원금이 꼬박꼬박 그 상환되는 거를 반드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. 그 기간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이거는 차용이 아니고 빌린 거다 그렇게까지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. 차용증은 뭐 정해진 양식이 없고요. 누가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그런 인적 사항과 그리고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 빌려줬는지 이자율은 얼만지 그 다음에 뭐 매월 이자는 언제 갚을 건지 그런 정도의 내용만 담겨 있다면은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차용증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과연 이 차용증을 언제 작성을 했냐. 대부분 이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작성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이제 실제 차용하는 날짜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서 그 날짜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뭐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내용 증명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. 뭐 굳이 공증까지 받으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뭐 내용 증명이나 우체국 가서 보내시면 그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메일로 보내셔도 그 날짜가 남고 그래서 너무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원금 상환이 됐든 이자 상환이 됐든 그 차용증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는 거를 남겨놓는 게 더 중요합니다.